아니 딱 들어오니까 무슨 냄 감자 냄새가 나길래 왜 갑자기 네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드세요 왜냐면 그 제가 말한 것 중에 실수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이분이 생애 마지막 공부라고 하는 걸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어쨌거 엊그저께 목포 갔더니 거기 해남 쪽에 75세 되신 분이 노스쿨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75세인데 노스쿨 들어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목포에 거기서 67세 되신 분이 그 형님을 존경해서 자기도 이번에 공인 중에서 합격 지금 따고 그래서 노스쿨 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생애 마지막 공부가 아니에요 요거 끝나고 하여튼 75세 전까지만 노스쿨 가도록 노력합니다 그 자네 같은 게 아직도 나이가 23살이라 너무 무궁무진해 너무 할 게 많아 할 게 할 게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 꼭 노스쿨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역에 만 아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충남대학교였구나. 그 노스쿨 가셔갖고 그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그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적이라 생각하고 야 요새는 죽고 싶어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 제2의 인생을 또 다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토지 이동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자, 193페이지입니다. 그 1번, 자, 1번은 뭐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거 나왔죠? 그래서 아까 그 5번에 그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소유권은 걸리니까 뭐가 아니라는 게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니다. 토지 이동이 아니다. 아니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194페이지 3번을 별표합니다. 3번을 별표해주시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목이 토지동에 대해서 틀린 거 이건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조금 뭐예요? 큰 문제고 예, 소제목으로 뭐예요? 신규동도 이렇게 나오면 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촉탁 사유가 아닌 게 그게 일단 기본 답이에요. 그게 답이고 소유자 증명이니까 일단 1번은 정의예요. 토지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날짜가 60일이고 거짓을 하게 되면 1년 이에 두 번째 줄에 1년 이에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이고 그다음에 3번이 답이죠. 왜? 그 신규 등록은 뭐예요? 신규 등록은 소유자 표시 나오죠? 신규 등록 소유자 표시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신규 등록의 소유자 표시는 소관청이 하지. 자,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다, 이게. 자, 촉탁 사유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이,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은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에 있죠? 판결서라든가, 준공금 사기인지, 준공금 사기인지. 자, 그게 소유자 증명서이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만약에 준공금 사기증을 그 당의 소관청에서 뭐예요? 관리할 때는 그거 내지 않고 뭐예요? 관리함으로써 가름한다 아니게요. 하여튼 그래서 3번에서 뭐예요? 3번에서 답으로 틀린 걸 찾을 수 있는 자, 틀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3번 그 촉탁 사유가 아니라는 거 같고 근데 4번에 이제 뭐예요? 4번에 거기 준공금 사기인증 있죠? 그게 소유자 증명서면이니까 그거나 좀 봐주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소유자 증명서를 아닌 거 이렇게 써놨죠? 서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1번은 판결서고 2번은 준공금 사기증이고 3번은 뭐예요? 무슨 장관? 기획 재정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그 5번이 소유권 증명서면이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정확히 1번, 2번, 3번 정도는 정확히 좀 기억을 합니다. 왜? 그 5번은 안 해도 소유권 증명서면이니까 알 것이니까. 자, 5번을 뭐예요? 5번 등록 전에 관한 설명 좀 뭐예요? 틀린 것 했는데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등록 전, 이거 5번은 뭐예요? 거기 토지 이동에 대한 지역도 정밀성, 그건 뭐예요? 그건 기본 정의고. 작은 축제에서 큰 축으로 가니까 임야대장에서 뭐예요? 토지장 옮기는 게 선거의 3번이고.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거기 등록 전환 시 반드시 축척 변경과 지목 변경 수만다.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목 변경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날짜가 며칠이고, 60일이고. 자, 5번은 마찬가지로, 어디하고 마찬가지로, 3번 문제 5번과 마찬가지로,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한다는 게. 자, 6번은 별표합니다. 6번은 꼭 별표 두시고. 자, 뭐라 됐어요?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장 등록지에 등록하는 등록 전에 관한 설명으로 보한 것은 틀린 것. 자, 1번은 당연히 며칠이고, 60일이고. 자, 뭐가 나오면 대부분의 토지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 변경 없이도 있다는 게. 자, 대부분의 토지란 단어가 나오면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임야 소유권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임야 뭐예요? 임야 대장에서 토지장으로 가니까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0.1까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측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토지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이거. 지목을 변경할 토지 끝났죠? 앞에 산지관리법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그게 등록 전환 대상이다. 그렇게 보자. 그다음에 자, 느껴 보시면 자, 거기 5번에 이제 뭐예요? 그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차이에 허용 오차 나오죠? 오차가 나는데 뭐라 써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이내라고 써 있으니까 이내를 동그라미 치고 이내 동그라미 치면 맨 뒤에 뭐라고? 임야대장 면적으로 해야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해야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라고 했죠? 그게 답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도 별표합니다. 8번도 별표해 주시고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랬습니다. 근데 1번은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초과죠? 1번에 초과라 했죠? 초과라 써있죠? 거기 면적의 차이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초과 허용범위 초과 나오면 뭐예요? 고쳐야 되겠죠? 근데 그 아래줄에 뭐예요? 직권정정을 해야 되는데 뭐라 써있으니까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튄다죠. 항상 등록 전환하게 되면 허용범위 초과 나오게 되면 등록 전환은 네 글자니까 직권정정이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튄다죠. 그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산지관리법 단어가 나오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등록전환이에요. 산지관리법 등록전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임야도에 등록된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뭐, 그 아래줄에 바로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동그라미 치고 지목변경, 그 밑에 지목변경 없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변경 없이 있다. 등록전환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빨리 읽는 습관을 들여야지. 훈련해주지 않으면 그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예요? 천천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핵심 단어만 보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중요 단어가 뭐예요? 60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자, 당연히 뭐예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인접지 본본이니까 같은 지번 부여적이에요. 뭐가 같아야 된다는 게 축척이 같아야 된다. 동일한 축척이 같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에서 뭐예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바뀌면 어디에다가 자, 등기를 이제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해 줘야 되겠죠? 촉탁 사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9번은 분할하고자 하는데 자, 갑 소유 토지의 300제곱미터 일부를 을에게 뭐해서 매도해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틀린 거 그랬어요. 일단 당연히 뭐예요? 분할하려면 측량해야 되겠죠? 합병과 지목변경 아니면 측량해야 되니까 측량하려면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분할사유 허가 있죠?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사본을 첨부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3번은 답인데 왜 분할은 당연히 뭐예요? 면적측량해야 돼요. 자, 합병하고 지목변경이 아닌데 면적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분할 때란 지상경계는 건물의 권리지에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무슨 얘기니까? 원래 뭐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라고? 판결받은 거, 판. 공공사업 있죠? 사학도. 학교 만들거나 도로를 뭐예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도로를 개선하는 데니까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 얘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도시군 관리계 이 네 가지는 뭐예요? 건물에 권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지금 원칙을 얘기한 거죠. 걸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분할층 하고자 할 때는 이게 매매니까 자 지상경계 중에 땅에다가 뭐예요? 땅에다 이 토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으로 있죠? 지상 뭐라고? 지상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있죠? 이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점 표시하고 분할하는 거 있죠? 이게 여섯 가지가 있다. 이 판사가 도도하다 이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매매에 필요해서 뭐예요? 매매에 이전 등기에서 매매하기 위해서 뭐예요? 분할한 경우 있죠? 이 경우하고 뭐예요? 불합리한. 이 불합리한 뭐예요? 지상 경계 있죠? 이 경계를 뭐예요?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이 여섯 가지는 뭐예요? 땅에다 뭐예요? 지상경계점 표시 설치하라는 게. 근데 이 문제는 14회 때 한 번 나오고 나서부터 안 나오는데, 답으로는 안 넣어주면 내용에 끼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매매, 이게 왜 문제가 뭘 물어보니까,
갑소의 토지를 300제곱미터 일부를 이렇게 매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매매죠? 매도라니까 매매니까 매매할 때는 이렇게 뭐야. 이제는 이 전체가 갑토지가 아니라 요만큼은 을한테 파는 거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땅을 뭐 했다고 분할해서 팔았던 걸 표시하겠어. 여기다 뭘 표시하라는 게니까. 경계점 표시 설치하고 뭐예요? 분할하라는 게. 자, 그래서 자, 몇 번이 3번이 답이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 11번을 별표합니다. 11번을 별표해 주시고 198페이지 11번 별표해 주시고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서 거기 1번에 뭐예요? 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는 뭐예요? 맨 끝에 거기 할 수 있다 줄 쳐 보세요. 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자, 거기 동그라미 5번을 먼저 보면 그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은 뭐예요? 임의적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죠? 용도가 다르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의무가 60일이 생기고 맨 뒤에 거기 자, 줄쳐보세요. 뭐라고?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 공시법은 중개사법이나 다른 공법과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거라도 확실하게 봐주자는 게 확실하게. 응? 자, 의무가 생기면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나오죠? 공공사업. 그래서 우리가 판사가 도도할 때, 이 판사가 도도할 때 이 사가 그 얘기 지금. 이 사가 공공사업이에요. 이게 판결이고 사가 공공사업이라는 거예요. 공공사업. 그 공공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에서 이 사자가 뭐예요? 사.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다. 구유수.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다든가 이거 도로 있죠? 도로 철도 하천이죠? 도로. 이게 도로를 만약에 기존 도로를 더 확충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뭐예요? 넓히기 위해서. 예컨대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 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이쪽은 건물이 뜨문뜨문 있다는 게요. 그러면 자, 당연히 뭐예요? 도로를 하시려면 이쪽은 보상금 많이 줘야 되니까 이쪽을 뭐예요? 확충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할했을 때 이렇게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럼 기존 건물들은 뭐예요? 자, 필요 없으면 다 뭐예요? 다 철거시키고 아니면 뭐예요? 자, 혹시라도 이 기존 건물을 뭐예요? 건물을 좀 사용하고 싶으면 뭐 한다는 게니까 반만 짜내고 반은 뭐예요? 서포트 해갖고 리모델링 하죠? 그런 거 아마 그 자네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길게다가? 그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지금서 여기서 살았어? 아니지? 딴 데서 왔지? 근데 그런 그 자네가 사는 도시는 이렇게 막 도로를 확충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고민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외워. 뭐라고? 이렇게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건물에 뭐하게 얘기해.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 얘기지. 땅을 분할하려고. 그 얘기지. 그래서 공공사업 할 때 도로를 뭐 할 때는 도로 뭐예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할 때는 분할할 때는 뭐예요? 건물을 자를 수 있다는 게 건물을 지상 건물이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 자를 수 있다 아니 있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 4번이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 할 때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공공사업일 때 이게 사학도 이게 사학도 이게 사학도. 근데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죠? 그래서 이제 합병은 아까 합병은 뭐예요? 앞에 장학도 이제 장자하고 공채 뒤가 더 많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사학도 철천제 구유수예요. 여기서 요 구유수 할 때 요 유가 이 유가 뭐예요? 이게 유지예요, 유지. 유은지가 아니라 뭐라고?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이걸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목이 모여있는 건 이게 공공사업하고, 근데 아까 합병 있죠? 합병하고 이제 좀 있다가 대인청할 때도 딱 세 가지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한번 이제 그 건물에 걸리게 있죠? 건물에 걸리게 할 때 이게 한번 딱 10세대 나올 때, 유자 있죠? 유자를 뭐예요? 유언지로 바꿔놓고 낸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 내고 충격받고 죽었는지 그러면 다 안 되는 거 보니까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새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왜냐면 또 남자 중에서 출제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뭐 지 남편을 때리는 걸 뭐예요? 그건 때리는 거는 일단 일상화되고 이제 뭐예요? 이제 토막내잖아. 토막내갖고 이제는 또 뭐예요? 그것도 시체도 뭐예요? 무슨 시체 뭐 뼈 조각도 하나 못 찾고 그냥 무슨 삶아서 버려. 이런 세상이니까 또 지 마누라한테 뭐예요? 저 맞고 또 열받아서 낸다고 또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이거나 하나 봐달라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아, 너무 아침부터 이거 이 감자를 보니까 갑자기 감자 바닥에 묻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또 불안해갖고 지금 이게 뭐라고? 유지다 아니게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다. 그거라도 기억하려는 유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아까 봤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할 수 있다.
2번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뭐예요? 3번이 그 집원에 관한 얘기인데,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 건물 있으면 뭐예요? 분할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제 건전지다, 건전지. 자, 그 다음에 12번 뭐예요? 합병에 관해서 틀린 거 합병 별표합니다. 12번을 별표해 두시고, 별표는 고부전지.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병은 1번 의미적이다. 임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한다. 임의적이다. 그죠? 근데 2번은 이제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거기 이제 장학도,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아까처럼 사학도가 아니라 장학도니까 뭐가 하나 앞에 장자 공장용지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유수가 아니라 뭐예요? 구유수 공채까지 나오니까 지목이 다른 것보다 세 가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60일에 뭐 생기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요.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토지인 경우는 뭐예요? 예외 없이 합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해오면 합병과 자, 합병과 뭐예요? 분할을 동시에 해오면 뭐예요? 받아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경우이다. 없는 경우이다 뭐예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없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랬으니까. 자, 부정과 부정이니까 긍정을 찾으라는 얘기죠? 긍정을 찾으라니까 여기서 가만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1번에 다른, 2번에 아니한, 3번은 같은이고, 4번도 다른이고, 5번도 아니하니까 긍정은 3번뿐이 없죠?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는 내용을 잘 무슨 말인지 뭘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딱 보니까 그 3번만 같은이라 그래서 그거 찍었다는데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삐리리 있어 그렇게 찍어서 하여튼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찍으면 뭐예요 몰라도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없는 경우이다.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인데 틀린 거 그랬으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긍정을 찾아라. 이제 그래서 거기에 4번에 뭐예요 4번은 공유 지분이 같을 때만 그때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합병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번 문제 자 넘겨서 17번 문제 보시면 그 지목 변경 얘기죠. 지목 변경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며칠이고 60일이고 자 2번은 뭐예요 앞에 법 나왔죠. 관계법령에 따라서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되는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단.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답과선 얘기죠. 전답과선. 자, 전답과선은 보통 우리가 공법상 농지라고 하는데 이 상하관의 지목을 신청할 때 용도가 변경됨을 증명서면을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생략할 수 있다고 이게 법에 정해놨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거기 내 눈에 뭐가 보여요? 이거 시도이사가 보이죠? 그럼 지적측량까지는 측량전이라면 이게 측량전이죠? 내 눈에 뭐가 보이면 시도이사가 보이면 앞에 뭐가 보여야 돼요? 그래 반지추척 보라니 반지추척 그 반지추척이 안 보이면 그 지문은 틀린 거야. 그렇게 이렇게 멀쓰게 그러니까 자 시험 보는데 내가 뭐야 내 눈에 뭐가요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눈에 뜨면 누가 보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눈에 뜨면 뭐 외우고 여섯 가지 모든 토지의 지적대도사 지적공부의 구축 있죠 지적전선제를 이용 전국단위 세 가지 다 그다음에 뭐예요 자 관리기구 설치 운영 관리기구 설치 적부재심사 이거 보고 내 눈에 뭐가 뜨면 시도지사 이렇게 눈에 뜨면 눈에 뜨죠? 그 바로 앞에 뭘 보라는 얘기니까 반지추적이 있는가 그거 외우래야 된다니까 그거 외워야지 문제가 이게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이것만 외우면 뭐예요 그냥 맞는 건데 왜 이걸 안 외우냐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꼭 시도지사 나오면 뭐 보라고 반지추적 근데 만약에 지적측량에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뭐예요 그건 삼각측량 봐야 돼 삼각측량 그거 확인하라니까 그래서 이건 시도이사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니까 소관청이다 소관청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뭐예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간에 합병 동거를 합시고 합병을 신청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주택 아파트 지겠다는 얘기니까 지목이 대로 바뀐다. 자 17번은 별표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뭐예요 토지등에 따른 설명 좀 틀린 거 돼서 이건 뭐예요 종합문제죠. 종합문제니까 별표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문제 요새 유형이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나오는 추세가 적이니까 잘 좀 봐주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합병할 때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뭐예요? 원칙상 뭐 하지 못한다니까, 이거. 합병하지? 못한다. 그 임야도에 등록돼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봐야 돼요? 지목 변경 없이 봐야 되죠?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지목 변경 없이 있다. 아, 등록전 알 수 있다니까. 임야도에,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도시군 관리 계획선은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뭐예요? 맨 앞에 국토법 나오죠? 그래서 맨 뒤에 뭐라고? 자,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다. 궁소가 준공됐다는 뭐예요?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 변경 있다. 아, 맨 뒤에 공사가 준공된 경우는 지목 변경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당이 뭐예요?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가 바뀌죠? 용도가 바뀌면 뭐예요? 60일 지목 변경 있다. 근데 절대 5번처럼 바다에 대해 발표된 자, 토지 지형 변화를 위해서 다시 토지가 됐죠? 절대 뭐예요? 소유권자가 거기 회복 등록, 그 회복 등록 동그라미 치고 회복 등록은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 누가 하는 거 이거? 직권하죠? 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유권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소유권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거. 자,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다 있어. 네 가지가 있는 게 그 네 가지가 뭐라고? 복구 신청 못한다. 자, 말을 바꾸면 자,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할 수는 없다니까요. 어? 자, 복구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는. 자, 이걸 뭐 한다고?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지 못하는 거 얘기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회복. 회복 등록 뭐예요? 신청? 못한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있죠? 이 지번 변경은 자, 시도지사의 승인 받고 소관청이 할 일이지 소관청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역? 도시. 개발 사업지역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에서 이 개발 사업지역에서 자 누가 자 이 토지동이 발생하면 이 토지동이 생기면 이 토지동에 대한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하는 것이지 누가 소유자가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소유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렇게 신청하지 못하는 거 네 가지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할 테니까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거기 204페이지에 20번 문제는, 자, 뭐가, 자, 토지가 바다가 됐죠? 두 가지만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90일. 하나는 90일이죠? 근데 2번에 며칠로 나왔어요. 거기, 지금 이거, 아, 오른 거구나 했죠? 오른 거구나 했으니까 1번은 며칠 됐냐면, 일시적으로 지형 변화된 것은 뭐예요? 등록 발사하면 돼. 일시적이면 안 되지.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다른 뭐예요? 다른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거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2번은 90일이지 뭐가 아니고 60일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 보세요. 3번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그 시도의 승인 나오죠? 그 시도의 승인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반지 추측 나오라 했죠? 그 반지 추측이 안 나왔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그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지적공부 등 관련 대리에 따라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써있죠? 소관청이 하는 거죠 이거? 그게 맞는 얘기야. 그 5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5번 됐었냐 물어보니까 4번이 답이니까요. 그 쓸데없는 거죠. 자, 5번에 틀렸다고? 아, 시도지사 또 나오잖아 거기 시도지사. 그 시도에서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반지추적이라니까 아, 이제는 알 때도 됐어 뭐가 나오면 시도에서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반지추적이 아니면 틀린 거라니까 항상 그 생각하라니까 하여튼 본인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절대 문제를 뭐요 자 문제를 뭐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가 나오면 시도지사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 반지추적 아니면 그 지문은 틀린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 이게 여러분 객관식은 뭐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나 이론 많이 한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또 틀려요 그건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답게 기술을 익혀야 되지 그 푸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뭐예요 객관식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절대 시험 문제는 그 시험에 맞게끔 내기 때문에 자 이 지금 공인중개사가 높은 이론을 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뭐예요 그 얕게 뭐예요 얕게 넓게 해갖고 뭐예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그 기술을 익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내 눈에 뭐가 띄면 시도지사가 눈에 띄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반지 추정 안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자, 몇 번 문제는 21번 문제는 축적 변경인데, 이 축적 변경이 시험 문제 5년 동안 지금 4년 나와갖고, 올해까지 나오면 5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강의할 때, 아, 3번 나왔는데 4번 나오겠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날짜만 외우냐, 날짜만 외우라 그랬더니, 날짜만 나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5년씩이나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날짜나 기억하라는 날짜나. 그래서 일단 축적 변경은, 자, 일단 축적 변경은, 자, 이렇게 뭐예요? 축적 변경은, 자, 기본 정의는 항상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해야 돼요. 지적도에서만. 왜?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축적을 두 가지만 쓰니까, 3천하고 6천이니까, 6천분의 1에서, 자, 만약에 얼지로 3천분의 1로 갔다 치자는 게요. 그러면 6천에서 3천분의 1로 가게 되면 어차피 면적은 1제곱미터야. 축적 변경하는 이유는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비싼 쪽으로 가져와서, 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혀 뭐예요? 면적이 변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만 한다는 게, 이거. 지적도에서만 해야지만, 이 지적도는 어디까지, 축적이 500분의 1까지 가야 되니까, 아, 600만 가더라도 0.1이니까, 축적 변경은 꼭 지적도에서만 한다.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봐주잖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형식적 절차는, 법적 절차는 뭐냐면, 일단 토지 소유자의, 자,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에 뭐가 필요해, 이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근데 이제 이 숫자가 3분의 2가 뭐예요? 갑자기 또 2분의 1로 나오면 또 헷갈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객관식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 입력. 그러니까, 여기 잡으세요. 이게 소유자가 세 글자죠? 그러니까 3이야. 어? 요게 두 글자니까 뭐라고? 요건 2야. 그래서 3분의 2야.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소유자의 동의니까 소유자는 세 글자니까 몇이고 3이고 동의는 두 글자니까 그래서 3분의 2야. 그래서 기억을 하라는 게 소유자. 어? 자, 그렇게 꼭 기억해. 아,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3분의 2. 아, 소유자는 3, 동의는 2.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3분의 2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라. 절대 우리는 뭐예요? 우리 머리는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걸 싫어해. 그래서 이게 한번 볼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야. 그 천재들은 일찍 죽는 게 걔네는 안 까먹질 않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오래 사는 게 더 나아. 일찍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 이, 나, 각인시켜라, 각인. 아, 그래서 3분의 2구나. 그 다음에 축적변경위원회, 이렇게 축적 뭐라고? 변경 뭐예요? 변경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의결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시도지사. 대 뭐라고? 대도지시장이 뭐예요? 시장에 뭘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이게 승인.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재작년에 한번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자, 절차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이해해달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체적 요건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축적변경하는 뭐예요? 실체적 요건은 빈번한 토지 등이 생겨서, 빈번한 토지 등이 뭐예요? 자, 직원이 바뀌거나,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있죠? 빈번한 토지 등이 있어갖고, 작은 규모로는 뭐예요? 토지 등에 따른 정리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내가 앉은 뭐예요? 교실이, 자, 가로가 몇 미터? 20m, 세로가 몇 미터라는 게 이거, 30m다. 이런 땅이 있다는 게, 이런 땅이. 그 축적이 만약에 1000분의 1이었다면, 그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은, 가로가 몇 센치? 가로가 40cm. 세로가 몇 센치? 3cm.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는데, 이 1000분의 1이라면 20m를 뭐예요? 센치로 바뀌면 2000cm니까, 공세계의 자, 지음은 몇 센치? 2cm고, 요건 30m니까 3cm 단위에요. 자, 이 규모가 만약에 작으면, 이동에 따른 정리가 불편하니까, 뭐라고? 대축초로 옮기는데, 대축초는, 자, 이 대축초는 뭐예요? 당연히 500분의 1이니까, 자, 5,4,20이죠? 5,4,20. 자, 몇 센치로? 이제 4cm로 간다. 4cm. 이건 6cm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상태에서는, 지번이 100에서 200으로 바뀌고, 자, 잡종지가 전으로 바뀌고, 이게 잦은 토지에 있다가 정리 못하니까, 예, 크게 그리고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 종촌동 있죠? 이렇게 뭐예요? 종촌동에, 이 같은 지번부여정 내 도시개발 사업지역이니까,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얼마인데,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저 끝머리 도면만 600분의 1이 1이었다면, 이걸 뭐로 통일시켜야 돼, 이거? 500분의 1 통일시켜야 되죠? 그래서 축척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입지 조건이 그 지적을 공부하는 종류. 아니, 여기 연기군이 1200분의 1이었죠? 시골 마을이었으니까.
개발사업을 했죠? 축적 얼마로 바꿔야 되고, 500분의 1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축적평가 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기본 뭐예요? 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날짜나 외우자, 날짜. 그래서 날짜 어떻게 외우라고? 이태백이란, 태백이가, 남자 이태백이가. 태백이가 누가 삼순이와, 여자 삼순이와 뭐예요? 여자와, 삼순이와,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언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이렇게 15야, 달, 밝은 밤에, 달방한 게 뭐예요? 달방은 밤에. 자, 남자, 여자가 밤에 만나서 뭐 하겠어?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뭐 하고?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청산에서 뭐예요? 각각 몇 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 그죠? 자, 오래 살았죠?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 살다가. 자, 1개월 이내 뭐 해놨다는 게, 의 났다는 거죠? 이 났다, 이게, 그죠? 이게 날짜나 외우라니까. 이태백이 뭐냐면, 이렇게 축척변경을 하겠다고, 시행공고 하는 거죠, 시행공고. 이 시행공고가 며칠이고, 이게 20일 이상이죠, 시행공고, 이태백. 그 다음에, 이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면적의 증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축척변경을 끝나고, 청산할 때 도움을 받고자, 이 토지소유자라든가 점유자한테, 경계점 표시를 의무화 시켰어요, 경계점 표시. 경계봉원 측량을 해서, 네 땅에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경계점 표시해달라. 자, 이 경계점 표시가 며칠이라고. 이게 30일이에요. 자, 왜? 삼순이. 30일 이내. 이상. 그 다음에 공고니까 이상하고. 30일 이내. 그 다음에 15회 달변금 밤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등 공고 정리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증감처리죠? 이게 중요해요. 면적 증감처리. 이 면적의 증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증감 처리하려면, 누가? 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각 지번별 1제곱미터. 지번별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 다음에,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어디에?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축척변경위원회. 변경위원회 뭐 한다는 게, 위원회. 제출한다. 그러면, 누가? 자, 이렇게 이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이 축척변경위원회보다는 이게 뭐예요? 상급기관이야. 이게 하급기관이고, 그죠? 근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제출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제출한다고? 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면 미리 조사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자, 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로 뭐예요? 의결로 자, 1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한다, 금액을 정한다. 그 금액을 정하면, 자,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15만원 뭐예요? 10만원 해가지고 정하면, 이 땅을 100만원 정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자, 면적이 뭐예요? 3제곱미터가 뭐하면, 증가를 하면, 이 증가된 면적에 뭐예요? 결정된 면적을 곱하면, 금액을 곱하면, 300만원 있죠? 그 300만원을 내란. 그 만약에 이 땅의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자, 2제곱미터가 뭐했으면, 감소했으면, 이 땅을 뭐예요? 60으로, 자, 이걸 만약에 뭐 80으로 했다면, 2, 8, 26 있죠? 예, 160만원 뭐하라는 게, 돈 찾아가라. 그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의해서 뭐예요? 면적을 산출해서, 총상금을 뭐할 때는, 총상금 산출. 이 산출 뜻을,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을 뭐하라는 게, 이거. 공고하라. 산출 뜻을 뭐예요? 15일 이상. 이게 15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15야 달 밝은 밤에 노래 부르려면 뭐예요? 돈 내고 노래방 가야 되니까 돈 얘기 나오면 뭐예요? 자, 같은 공고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그냥 시행 공고는 20일이고 이렇게 뭐예요? 자, 그 청산금의 산출 뜻에 대해서는 며칠을 15일상 공고하라. 그 얘기죠. 근데 공고한 다음부터 뭐예요? 며칠 이내? 20일 이내. 왜? 20일 사랑하고 돈 납부하라는 게요. 6개월 돈 찾아가라. 6개월 청산이죠? 6개월. 항상 납부 수령 앞에 꼭 20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돈을 갑이 돈을 납부했으니까 돈을 받았죠? 자, 이건 당연히 무슨 액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초과액이고, 이게 무슨 액이라고? 초과액이고. 자, 이것은 뭐예요? 자, 돈을 줬으니까 부족액이죠? 다 누구의? 다 지방, 자치, 단체의 뭐예요? 단체의 무엇으로? 수익과 부담으로 보겠다.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하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자, 이 지역에 이제 뭐예요? 집원, 지모, 경계 면적 좌표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날에, 자, 이 확정 뭐예요? 확정 공고 날짜가, 이 날짜가 뭐예요? 이 날짜가 토지의 이동식이다. 지적 공고 정리식이다. 아니게요. 이동식이. 그러니까 이 바뀐 것을 각 대장마다 고쳐주는 거 있죠? 정리해주는 거 있죠? 그거 언제 하느냐? 이게 이거. 확정 공고 날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날짜만 좀 봅니다. 날짜만. 자, 여러분 그래서 책 보시면, 몇 페이지에 거기 205페이지죠? 그 21번에 그 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 하게 되면 그 1번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납부와 수령 남은 그 앞에가 이제 20일간 산하고 청산해서 6개월 나옵니까? 그게 20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왜 답이냐면 자,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돈을 소관청에 내야 되겠죠? 그 내는 게 뭐예요? 그 밑에 3번에 신트를 줬어요. 왜? 받아가는 것도 6개월이니까 내는 것도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다. 이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게 2번이 6개월이다. 4번은 몰라도 되는데 자 청산금을 받을 자가 소재불명되면 뭐예요? 공탁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 이의신청 있죠? 자 보세요. 이의신청.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100만 원으로 적고는 저건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300을 내야 된다 했죠. 근데 내 땅보다 뭐 좀 더 큰 것 같은데 얘는 왜 80이냐 이게요. 그럼 나도 80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80으로 하면 뭐예요? 240만 4개. 억울하죠? 그러면 납부 수령 뭐예요? 납부 수령 통지 받은 납부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 신청하라는 얘기, 이 신청. 그래서 이 신청이 몇 개월이라고? 이게 바로 1개월 이내 의났다. 이게 이 신청이라는 얘기, 1개월.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것 같아요? 축척변경위원회한테 이의신청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 이의신청이 쉬우시죠? 어? 그러니까 항상 소관청에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외워. 어? 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신청하고 신고 나오면 다 어디라고? 그냥 소관청이야. 어, 소관청이니까 절대 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고? 소관청에 한다. 자, 하여튼 신청신고는 항상 뭐 한다고? 소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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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우면 돼. 축적변경위원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신청하고 신고는 어떠하는 거라고? 소관청이야. 그 시도지사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나오면 뭐 외우라고? 그래 반지추측 외우고 그렇게 그거 외우라니까. 아, 내용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객관식 그렇게 틀리게 내는 그걸 요령을 잘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잘 찍어야지. 막 그냥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내용을 아는 거는 언제 알으라는 얘기니까. 그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면서 알아. 어? 아, 왜 옛날에 사법고시 그 서울대 법대 그 이제 24살, 5살 머리 붙었어. 걔가 지방법원 가서 그 이혼 판사 하고 있어. 걔가 결혼도 안 해본 애가 뭘 하고 있어. 걔 뭘 알겠어, 걔네들이. 그냥 외운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서 이제 얘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 이 사는 게 힘들었겠구나. 아니, 그 남자들이 결혼해서 가장 뭐예요? 가장 그 문화적 충격을 느끼는 게 뭐냐? 집에 갔어. 근데 식탁에 이 포도가 있어. 그 남자들은 한마디만 해. 포도네? 그러니까 포도네? 딱 한마디 하니까, 외치니까? 아, 이렇게 한마디 딱 투쳤어. 근데 저 안방에서 뭐예요? 마누라고 뭐라 이게? 먹지 마. 포도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먹지 말래. 왜? 그거 누가 먹어야 되니까. 애먹이라고 사다놓은 거니까. 그 얘기 지금. 그 남편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지금. 이제 그렇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여튼 간에 뭐예요. 그 나중에 그건 결혼해서 느끼고 나중에 뭐예요. 느끼듯이 일단은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시험답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보이면 그냥 신청 신고하면 소관청이고 시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뭘 보라고? 바지 수첩 외우고 이제 그렇게 찍어라니, 그렇게. 기피를 요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거기 1개월 이내 뭐 한다는 게 이인청한다. 2번이 답이다. 자, 22번에 축적 변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뭐예요? 시행공고 승인받아갖고 뭐예요? 축적변경 반, 그러니까 아까 1번에 오기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 승인 나왔으면 앞에 뭐가 나왔어요? 축적변경 나왔잖아. 왜? 반지 축척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거기, 자, 축적변경위원회가 소관청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은 당연히 뭐예요? 청산금의 결정 뜻은, 자, 15일 다별금, 청산금 돈이니까, 청산금 15일 이상 공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 납부수령이고, 20일 맞고.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행방불명 됐으면, 네, 공통에 놀아라 했죠? 자,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3번 문제 보시면, 2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 가론에 들어갈 옳은 것 같아서, 거기, 자, 첫 번째 기억은 얼마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2인청 나오면 2인청, 1개월 이내 1개월이죠, 1개월. 기억은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청산금을 내는 것은 얼마? 6개월이니까, 1개월, 6개월이 답이다. 1개월, 6개월이 몇 번이고, 3번이 답이겠죠? 1개월, 6개월이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자, 여기 맨 끝에서 봤죠? 자, 그 뭐예요? 이 청산금에 대한 초과액과 부족액은 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뭐예요? 5번이다. 아니게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28번 문제는 자, 축척변경위원회 뭐예요? 심의 의결사항으로 뭐예요? 틀린 거. 심의 의결사항으로 틀린 거 돼서 그 축척변경 승인 나오죠? 자, 7번 보세요. 이 축척변경에 대한 승인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심의결사항이 아니야. 축적변경의 승인은 뭐라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지. 뭐가 아니라는 게 의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응? 그래서 자, 심의결사항이 아닌 거 틀린 것은 뭐예요? 당연히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등의 특례. 그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